창조성이 폭발한대요. 너무 멋있죠. 레디메이드라는 디자인을 문제의 해결 능력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야. 지금 제가 보여드릴 작품은 아킬레 카스틸리오니의 대표작들인데요. 아킬레 카스틸리오니는 1918년에 태어나서 2차 대전 끝날 무렵에 1945년 자기 형하고 같이 디자인 회사를 설립했어요. 아 진짜 이거 멋있다 하는 오브제를 전쟁 직후에 만든 거예요. 원래 사람이 굉장히 막 큰 문제를 겪고 그러면 창조성이 폭발한대요.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너무 아름다운 작품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누피라는 종이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초록색깔 스누피를 되게 좋아해요. 고전 만화죠. 피너츠에 나오는 스누피의 머리 모양을 딴 거예요. 너무 귀엽죠? 밑에 보시면 원래 조명은 아래쪽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이 넓고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아킬레 카스틸리오니는 좀 다르게 바라본 것 같아요. 이게 조명이 이 아래쪽을 많이 차지하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공간 활용도도 떨어지고 아래쪽을 대리석을 써서 묵직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멍이 세 개가 있는데 조명을 계속 켜두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 열이 발생하는 거를 빠져나갈 그 구멍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의자는요, 마르시아 듀샹이라는 디자이너가 상시한 개념인데 레디메이드라는 개념을 차용한 의자인데 이 개념은 아킬레 카스틸리오니가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 부분이 트랙터 안장이거든요. 볼트하고 같이 결합시켜서 디자인 이름은 메짜드로예요. 너무 귀여운 오디오죠. 아킬레 카스틸리오니 작품이라는 걸 저는 오늘 사실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위트 있는 디자인을 했는지 정말 존경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오디오를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웃는 사람 같은 느낌이잖아요. 눈이 있고 사람 목이 있고 사람 귀. 이 웃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을 한 거냐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그런 거를 디자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낸 거예요. 정말 이분의 상상력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디자인을 그냥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을 한 게 아니라 디자인을 문제의 해결 능력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상상력과 미를 실제 그 메카닉한 부분에 진짜 잘 이렇게 찰떡같이 결합시킨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지금 보시면 위에 턴테이블이 있잖아요. 그 시대의 디자인을 그대로 구현을 한 거죠. 뭐 이렇게 보시면은 온오프 AM, FM 뭐 밸런스도 있고 보통 오디오가 가진 기능을 다 갖고 있으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강화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사운드도 진짜 좋아요. 네. 카스틸리오니하고 지아코모 형이에요. 아버님도 디자이너였고 그 형제들도 다 디자이너예요. 가족이 다 디자이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위에 좀 찍어주세요. 이 부분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예요. 이 와이어라든지 이런 프레임을 다 안에다 원래 숨기잖아요. 근데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나게.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거의 선구자. 리메디 디자인을 발전시킨 장본인이라는 생각이 이 디자인을 보면서 더 많이 들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빛이 위쪽을 향하고 있어요. 간접조명의 창시자. 조명은 위에서 아래로 빛을 쏴주거든요. 근데 아래에서 위쪽으로 빛이 향하게끔 디자인을 한 제품이고 타치야. 요것도 형이랑 형이랑 아주 사이좋게 디자인한 제품이에요. 요게 모터사이클의 냉각기에서 착안을 해서 이런 주름진 느낌을 표현을 한 거예요. 너무 멋있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새로운 비주얼을 이렇게 창조를 해낸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디자이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초록색 의자는 알루나지오라는 디자인인데요. 그때가 1966년 전 세계의 모든 관심사가 달 착륙, 막 우주선 이런 거에 집중돼 있을 때거든요.
그 이슈를 반영이라도 한 듯이 달 착륙선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디자인입니다. 가스텔리오니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공원을 지나가는데 벤치 밑에 그 잔디가 죽어있는 걸 본 거예요. 벤치 위쪽이 너무 크면 햇빛을 못 받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얇게 만들고 엉덩이 닿는 부분만 딱 이렇게 만들면 그 벤치 아랫부분에 잔디가 잘 자랄 수 있잖아. 너무 감동적이야.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컬러도 그린 컬러. 이 의자는요, 라킬레 카스텔리오니가 부인을 위해서 만든 의자예요. 이 허리 있는 부분이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거 뭐지? 컵을? 근데 왜 그러냐면 라킬레 카스텔리오니의 와이프가 허리가 안 좋은 걸로 유명해요. 그리고 이름은 이르마. 부인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남편 모안이 굉장히 기능적인 면에 충실했고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이 카스텔리오니 진짜 멋있는 점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의자죠. 가상과 안장에다가 프레임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요.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근데 자전거에 앉았을 때 다리로 지지를 하지 않으면 사실 넘어지잖아요. 약간 그런 어떤 위트? 운동성? 이런 걸 가미해서 만든 의자인데 이름은 셀라예요. 너무 귀엽죠? 아틀레 카스텔리오니가 굉장히 애처가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전화기가 전부 벽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 전화기를 이렇게 벽에 기대서 전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아킬레 카스텔리오니하고 조 콜롬보의 대표적인 디자인들을 몇 개 소개해드렸는데요. 카스텔리오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백 점의 디자인들이 문화재로 지정이 될 정도로 카스텔리오니의 디자인을 주제로 여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유산을 남긴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조 콜롬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제가 약간 미래지향적인 우주적 디자인에 약간 빠져 있는데 조 콜롬보의 아주 기발한 생각 그리고 과학적인 접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참신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던 전시였던 것 같아요. 카스텔리오니하고 조 콜롬보 주제로 이탈리아를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못 가니까 이렇게라도 코르스코모에 오셔서 이탈리아의 디자인의 두 거장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다.